안녕하세요, 만빅입니다. 냥코대전쟁 우주편 끝장을 볼 때가 됐습니다. 트레저 헌터 이벤트 우주편은 잘 안 떤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운반을 타고 났기 때문에 바로 트레저 헌터 이벤트가 떠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보물을 화끈하게 모아놨죠.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이용해서 이쪽은 좀 아쉽긴 한데 66% 발동인데 뭐 싹 다 모아놨습니다. 싹 다. 수수께끼 가면 이게 중요하던 거라고 그러죠. 최종 스테이지 보스 체력을 11배수를 1배수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니까 이제 빅뱅 시간도 별로 안 남았어요. 빨리 끝장 보도록 하죠. 통솔력 100이 필요하네.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군요. 어떤 편성으로 갈까? 외계인밖에 안 나오니까 외계인 편성이 있긴 한데 이게 좀 위험하죠? 고기를 뽑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스파레어로 가서 슈퍼해커가 도움이 안 되겠죠? 고기나 뽑읍시다. 고기 다른 애들 다 도움 안 되고요. 멈추는 건 가끔 도움될 수도 있고 그 외에 고급 고기 뽑을까? 저급 고기 뽑을까? 살아날 수 있는 고급 고기 하나 넣어놓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게 멈추는 매지가 필요한가? 사실 필요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가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달타령 뽑고 미친듯이 때리면은 잠깐 텔레포트 당할텐데? 텔레포트 당할텐데? 어떡하지? 아 여긴 다시 봐도 멋지네요. 어떤 신이 나오셨고 얘한테 텔레포트 당하면 안되니까요. 3인방을 보물을 많이 모았으니까 되게 약해졌겠죠? 완벽하게 다 모은 건 아니지만 4,300원짜리 달타냥 나가가지고 싹 쓸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달타냥은 텔레포트 안 당하죠. 양이 빨리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달타냥이 터지면 매우 곤란하고 두 방 먹고 있니? 엄청게 문을 두들기고 있나? 그럼 안 되지. 이게 100% 멈추는 거면은 얘를 한번 걸어보겠는데 100%가 아니래서 일단 싹 정리했고요. 얘가 제가 배를 좀 째볼까요? 하나, 둘. 얘나 지금은 세긴 마찬가지군요. 세다 세. 이때 가브무트가 달려야 되나? 살짝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 둘, 셋. 황소 안 터져. 좋아. 아이고 여기 발 빠른 놈을 꺼낸다고 발 느린 놈을 꺼내버렸네. 뭐 상관없고요 지금은. 오케이 쏘세요. 쐈고 그 다음 친구들 오기 전에 넉백 시켜놨고 그러니까 요런 잔챙이는 달탄형으로 잡고 요런 커다란 놈은 대장은 황수로 잡는 그런 작전을 이용해보는 게 좋겠네요. 얘가 그리고 대충 쓰레기 없네. 계속 뒤로 보내주고 땡큐고 안전하게 뒤로 빼돌리고 있죠. 땡큐네 아주 그냥. 오늘 어디다 쏘는 거야 지금. 뒤로 보내주고 기타 쏴야 되는데 기타가 왜 벌써 텔레포트를 당한 거죠? 이렇게 뒤에 있는데 오케이 하나 죽였고 그러면 이제 나와서 쟤네 정리해줘야 된다. 4,000원이 안 생기네요. 안 생겨요. 멈춰줬고 매주 좋았다. 발판형으로 정리해주고 빵빵빵 대방 빵야빵년 딴애가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째줄게. 오케이 빵빵빵 기대 죽냐? 첫 번에 넉백이 돼가지고 다행히 살아남았네요. 계속 좋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이고요. 무시를 뽑자 우리. 빵야 되게 터졌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뜬적이라는데 저는 뜬적한테 초대.. 아 스위머 있구나.
이때 강호트랑 스윙어 달리면 데미지 좀 꽤나 줄 수 있었겠네. 그 생각을 전혀 못해봤네요. 강호트 스윙어 달리기 전략. 아, 그 다음엔 쟤까지 나오네. 아,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 왼정신으로 펴주기엔 힘들겠죠. 황후쇼가 지금 이 타이밍은 못 나온 타이밍이라. 그리고 울줄에 다 터졌나요? 아니면 뒤로 보냈을 텐가요? 달려버티 계속 해주면서 살려주네. 땡큐네. 황후쇼로 에너지 정리해주고. 돈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 판 아니네요? 이게 돈이 많이 생길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별로 돈이 안 생긴다. 에리어 브레이킹 했고 텔레포트 때문에 텔레포트 방지하는 뭔가를 조금 써야겠군요. 어, 왜 돈이 하나도 안 생기지? 이상한데? 아예 안 생겨요? 그냥 뽑을 걸 그랬나? 아니요. 여기 빠옹이 있으니까. 에일리언 빠옹이 있으니까. 어, 이거 너무 밀리겠는데. 아, 이거 스위머랑 악무트가 있었으면 깨는데. 그쵸. 생각을 전혀 생각을 아예 염두를 안 두고 있었네요. 이 다음은 스페이스 개복치라고 그랬나요? 아, 좀 상태 안 좋은데, 이 다음은. 있으니까 되면 제일 좋고요. 화장 하면 다 죽겠죠? 여유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 쓸 수 있는 애가 없네. 얘 대신 스위머 넣고 강무트 넣었으면은 확실히 더 쉽게 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와, 화장 대방 다 견디는 거 보소. 대박이네. 살아있네? 지금 죽었나요? 아니면 뒤로 텔레포트 됐나요? 저기에 좀 멈춰주세요. 퓨리님? 뒤통수 때리고 있죠? 빠직 해서 터졌고. 머신이 그나마 버텨주네요. 나이스. 멈춘 사이에 패줬고, 빠직 하면 다 죽겠죠? 있는 건 머신뿐. 황후수 타이밍은 안 나올 것 같고 이번에. 빠지 살아있어. 야, 대박이다. 달타냥아, 이제 뜬적이 된다. 없애버려. 그렇지. 아이고, 안 죽었네. 한 방 더. 없애버려. 안 죽었고요. 네. 그냥 괜히 전진하다가 세 방 다 맞고 터졌고요. 멋지네. 야, 네가 빨리 가가지고 뭘 유도를 해야지. 홍수 다 맞는다. 안 돼. 좋죠. 공격은 했네. 넉백 한 번밖에 안 됐고요. 아, 요번에 잘 멈춰줘야지 겨우. 아이고야, 홍수 이번에 죽나? 넉백 돼서 다행히 사는 것 같고요. 잘 멈춰줘야 돼, 필요. 아, 못 멈췄어. 아, 이게 스위머랑 강무트 있었으면은 훨씬 손쉽게 깰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약간 나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인데 안 데리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어. 뭐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납싸. 이겼다. 뭐 보물을 너무 빡세게 먹어왔더니 살짝 편성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깔끔하게 이겨줬네요. 그 비는 타이밍에 스위머랑 강무트가 달려서 팍팍팍 터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사기 황후수 달타닝이라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얘네도 초 데미지니까 떠있는 적한테 딱히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10분 걸리네요. 이제 스페이스 개복치가 나온다고 그러던데 스페이스 개복치 안 나오네요. 이거 빨리 캠핑인가?
나오기 전에 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스펙이 되는 거죠. 달팽이는 황수 딜이 질이니까.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죽네. 나이스! 완전 승리! 지금 이벤트 중인데 왜 보물 안 주죠? 보물 주세요. 이거 보물 얻으면은 뭔가 하여튼 엔딩이니까 엔딩은 읽어보죠. 우주편 엔딩이니까 다르겠지. 우선, 우선 배경이 다르네. 이렇게 하여 우주는 양코 군단에 완전히 취합되었다. 이거 왠지 앞에 세계는 우주는 미래는 이런 식으로 단어만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양코 군단의 난코 군단에 의한 어마무시한 우주 통치가 지금 시작된다 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결국 우리의 생활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 붙여넣기? 변한 곳이라고 하면 우주의 별들이 고양이 모양으로 빛나는 것 같아 보이는 정도? 라고 생각한 건 나뿐일까. 얼마 전 양코 군단이랑 에일리언의 신년회에 초대받아서 갔다 왔는데 말이야, 고양이랑 에일리언들이 삼삼오오에 모여 앉아서 원격조장 AI, 타임머신 같은 어려운 주제를 행복한 얼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 까지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눈을 떠보니 가게에는 나 혼자. 내가 피곤할까봐 푹 자라고 그냥 놔둔 모양이야. 우후, 진짜 좋은 녀석들이지? 그 배려심에 감동했잖아. 네, 그 배려심은 발로 칼로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이죠. 아, 그렇지. 아까 낭코들이랑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뭐? 내가 언제? 이렇게 재밌게 놀아본 건 초등학생 이후로 처음일지도. 응? 물론 진심으로 상대하진 않았어. 그래도 신을 이긴 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아. 이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화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원을 들어주지. 물론 단 한 번만이야. 어쨌든 소원을 들어준다. 이거 말하는 사람이 신인가? 모르겠네. 축하해 냥코 군단. 고마워 냥코 군단. 냥코 군단이요. 그리고 전설로 레전드 스테이지 가라는 얘기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끝까지 모르겠어요. 신인가?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소원 들어주세요. The end. Thank you for playing. 까지 해서 드디어 우주편까지 완전 정보 캐버렸습니다. 이제 한 30장 넘어간 레전드 스테이지 쭉쭉쭉 달려주면 거의 엔딩 각이죠? 엔딩 각은 한 달 안에 엔딩 각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올클리어 보너스 신의 보상을 획득. 세계편, 미지편, 우주편에서 신의 힘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나레이션 말한 사람이 신이구나. 우주편 클리어로 축하한다냥. 다음 장도 업데이트로 추가될 예정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냥. 2장, 3장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주편 나온 부분까지는 다 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냥코 대전쟁 우주편 끝! 다음엔 레전드 스테이지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